정말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사는 게좀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럴 수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천국 갔을 때. 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게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우리는 신앙하면서 알아왔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봤더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죠.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주셨고, 올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것 또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 은혜는, 예,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는 호의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건 보수예요. 그리고 싹시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받은 거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한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막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이에요. 그냥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궤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열 달을 못 채우고 난 우리 아기를 뭐 팔짝동이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네에서 지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저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덜 채워진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예,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 부족한 자, 비천한 자, 예, 이런 자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죠,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가진 학식이나 가문이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그가 했던 모든 주님 앞에 했던 사역의 모든 열매를 봤을 때,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없으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자인데, 바울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예, 대단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티끌과도 같은, 예, 미물과도 같은 너무나 낮고 낮은 약하고 약한 자라는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이 높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대단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미천하며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 내가 작게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비천한 자요, 작은 자요, 티끌과도 같은 자라는 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작아야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내 뒤에 숨어버려요. 자,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베풀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앞에 나는 어떤 자로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작은 자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스스로 매우 대단하다고 여기죠.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창 만나러 가거나 뭐 세상 사람들 모임 가면은 가서 우리가 쭉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전부 다 내가 잘났다 그러죠. 그죠? 자식 자랑, 뭐 입고 갖고 있는 건 다 자랑을 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산에 갔더니 추석 지나고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그냥 박스를 이만한 거 갖고 왔는데 봤더니 갈비가 두 짝이더라. 뭐 이제 받은 거 자랑하니까 그거 듣는 사람은 기가 팍 죽어서 얼굴을 탁 내리면서 너무 속이 상해버린 게 얼굴이 까매졌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뭐 갖고 오는 거 없나? 생각을 해서 생각했더니 생각난 거예요. 얼굴을 딱 들, 우리 아들은 나 이번에 겨울에 입으라고 야 비싼 외투를 하나 갖고 왔더라. 이렇게 이제 야 산에 왔어도요 가진 것 자랑하고요 아들 자랑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빼면은 할 말이 없는지 그 정도로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대단한 거예요. 예, 이 대단하다는 이 자신감과 자긍심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교만이죠. 교만이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근데요, 우리가 그 교만함이 영원히 지속되면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난지 알고, 내가 제일 멋있는지 알고,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뭐,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스스로 아는 거죠. 알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비싼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된 적도 있고, 예, 그런 나보다 괜찮은 사람 앞에 가면은 어때요? 물질적으로도 비교가 되면 어때요? 기가 죽는 거죠. 기가 팍 죽어요. 기가 죽으면 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예,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다가 자신감 없음, 절망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나를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양가 감정이 교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어떤 때 너무 즐거웠다가 어떤 때 너무 불행했다가 막 이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에서 우리가 기가 죽어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기가 죽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기가 죽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솔직하게 표현을 못해요. 아, 너 당신이 나보다 더 대단하네요. 아, 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해요. 마음이 상해버리고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가 죽기 싫어서 센 척해요. 그리고 폼을 탁탁 잡죠. 절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보다 못났어. 너가 나보다 잘났어. 이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절대로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하지 않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센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술도 세월을 다르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모이면 계속 수다를 떠는 거죠. 내가 좀 더 못나 보이는 걸 감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예인데
저는 이제 여자들이고 제가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도 제일 잘했으면 좋겠고 또 제일 이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조금 덜 이뻐.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은요, 속에서 이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생겼구나 인정하잖아요. 알잖아, 나는. 근데 그게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딱 보면서 한마디 해요. 아, 저 사람 코 수술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이쁘지. 저 사람 턱 깎았어.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쁘지. 딴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절대로 딴 사람이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똑똑하다는 이거를 인정해주기 싫은, 부족한 거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센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대방을 칭찬하지 못하고요, 절대로 남을 띄워주지 못하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먼저 잡아내려고 하고, 험담하는 게 우리의 취미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고요.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 부족함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아는 부족함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드러내지 않을 따름이죠. 그걸 놓고 혼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부모 탓이야. 나 이렇게 만든 부모 탓이야.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키워준 우리 부모 탓이야. 얘기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이제는 또 뭐라 하냐면, 아내 탓이야. 남편 탓이야. 우리 자식 탓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 탓이야. 가장 가까운 가족 탓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이 가정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공격하는 거죠.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당신 탓이야. 당신 이거밖에 못해? 왜 이래? 아이들도 뭐 못하, 너는 어찌 이것밖에 안 되니? 공격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뜯으면서 사니까 이 가정이 뭐가 되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줘야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우리가 가장 서로 가족끼리 많이 보는 이 공동체가 가정이란 공동체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야지 인생이 행복한데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에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보는 사람입니까? 매일 보는 가족입니까? 그죠? 이 가정이 그렇게 전쟁터가 되는 게 지옥이죠. 이런 세상을 살다가 왜 그러냐면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나 허망한 인생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속이 복잡하게 살아가는 나는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의 진리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말안 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 물어보면 절대로 죄가 없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 말 절대로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인생 끝나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무참하게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라 생각해서 절대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뭐 이렇게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족합니다 하고 말하지를 않아요. 내가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작은 자입니까? 근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이 하는 진리의 표현인 거죠. 저희가 이제 사역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역반에 처음 오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내가 멋있게 보여야 된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에 우리가 갇혀 살잖아요. 다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죠. 사역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난 우리 이렇게 한중사랑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이제 인정받아야 돼.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말을 할까? 하면서 막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슬슬 열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요, 이런 말은요, 평생에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래요. 그걸 여기서 진짜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뭐 비밀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남편하고 갈라졌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혼했단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딱 숨겨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내가 사실은 어떤 일로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하고 이제 말을 꺼내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비밀도 아닌데 그 말 하나 떼기가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 말하는 게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근데 그 말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죠. 나도 이렇다. 저는 정말 노래를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노래하는 걸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뭐 노래 잘한다고 하겠어요? 저보고 다 알 텐데 저는 사람들 앞에 내가 엄칠한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다 아는 사실을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나도 자유로워지고 모두가 다 자유로워지는 이런 일들을 나만 꽁꽁꽁꽁 숨겨가지고 말 못하고, 예,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끝나는지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이거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하고 났더니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편하대요. 내가 왜 그걸 그렇게 꽁꽁 숨겨가지고 비밀인 것처럼 내 부족한 거 한마디 그냥 툭 던지면 너무나 자유로운데 왜 그걸 내가 숨기고 살았을까? 세상 사람들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난 내가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잘한다. 어디가 난 잘해, 난 할 수 있어, 난 못하는 게 없어. 이게 내 언어 습관이었는데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잘 흘려요. 아침에 와이셔츠 딱 입고 이제 넥타이 메고 회사를 가잖아요. 그럼 저녁 때 올 때 꼭 하얀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넥타이에 뭔가 항상 또 뭐 간장 국물이라든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못마땅하죠. 또 빨아야 되고 또 저 비싼 그냥 넥타이 또 망쳤구나 이제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칠칠하시네, 이 말 칠칠 맞네,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아휴 이러면서 속으로 참 칠칠 맞네 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잘 잃어버려요. 옛날에 이제 한 40년 전에 저희들이 성북역에 살 때 성북역에서 장로님이 이제 차를 내가 아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쓰라고 놔두고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이제 성북역에서 시청까지 명동이 회사인데 타고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구두를 하나 샀어요. 금강자 이런 데 구두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까지 들고 오잖아요. 저 같으면 저는 그걸 손에 탁 쥐고 끝까지 손에 쥐고 오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좀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여유가 많아서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선반 위에 딱 전철 선반 위에 그걸 올려놓고는요 막 그냥 와요 집에. 그런 게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휴 그걸 왜 잃어버리냐고 이제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비난을 했어요. 아유 잘 흘리고 잘 잃어버리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비난을 했는데, 자, 내가 이제 상대방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면 난 그렇지 않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난 안 잃어버려, 난 안 흘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내가 흘릴 때 와서
이렇게 닦아줘요. 그리고 내가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리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와서 같이 막 찾아줘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내가 안 잃어버리고 안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몰랐던 사람이란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 고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마음속에는 착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살았던 죄인의 괴수요.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잘난 척,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는데 제 자신으로 보면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가 깨닫게 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높아 보이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올 때 높고 높은 하나님이 보이고 높고 높은 하나님과 이 낮고 천한 내 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내가 부족한 자라는 고백, 내가 작은 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센 척,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센 척, 가문이 좋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멋있는 가정이야.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일 잘해. 센 척, 멋있는 척, 잘난 척, 많이 가진 척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 센척한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대답할 게 없으면은요 주님과 별로 가깝지가 않은 거죠. 예,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멋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이거를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괴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아멘. 여기서 이제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서 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좀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보시면은 그런 이제 비교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예, 협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일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저 사도들하고 같이 일했지만 너무나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하여 저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인정하잖아요. 사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에 있었고요.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 무슨 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이방인 사도로 택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첫, 그, 좀 징벌받고 진노의 대상이 바울인데 그런 사람을 그냥 불러가지고 자녀 삼고 그냥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맨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적인 교리를 세우며 정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온수역으로 이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사에도 가정사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그 전도사 부부를 우리가 나가게 했잖아요. 그분이 새로운 걸 가르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막 빠져들어갔던 것을 발견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이전하는 당시라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지 관심을 갖지 못했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제가 한번 믿으면 그냥 믿어버리는구나 그런 약점이 있구나를 또 또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그분들을 한 주라도 더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예, 안 되죠, 그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6월 4일 날 이제 그 두 분 나가시라고 했고 또 더불어 이제 같이 계시던 김 목사님도 개인 사정으로 간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던 우리 사역자가 세 분이 빠지면서 지금 2023년도를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이 목사님이 혼자 그 성경학교를 억척스럽게 다 해내었고요. 그렇게 해서 빠진 사역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주일 만에 간두신 분도 계시고 참 이런 사건이 엄청난 이런 사건이죠. 우리가 20 몇 년 사역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참 이런 일 가운데 있게 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자 당장 사역자가 없으니까 3명 이상의 사역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몰아가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방송도 이제 바우철 집사님 하시고 예배를 강대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또 이제 예배위원회에서 황명 집사님이 하시고 또 안내는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교구에서 일어난 일은 또 교구위원장이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한중사랑위원회를 하면서 전부 다 우리 사역자 성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사역에 깊숙이 개입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사역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인재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평생 안 쓰고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얼마나 아까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렇게 오직 그런 재능을 주신 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 교회에 주심에 감사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죠? 지난 한 해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거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사실 그분들을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늘 좀 이런 교만했던 점들이 뭐냐면은, 아, 나는 사람을 잘 봐. 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내가 좀 교만한 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몰랐으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고백하기를, 하시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태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고집 세고,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웠던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다 고백해야지 하나님 자녀 되고요.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이것이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뭘 합니까? 이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어요. 39대를 다섯 번 맞았어요. 세 번 퇴장을 맞았고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세 번 파산은 했고요. 굶고 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온갖 위협,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순간에서도 이 바울은 자기가 하는 복음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인가, 내 공로인가, 하나님 은혜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눈이 실명이 된다고 진단이 나왔을 때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푸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병이 갑자기 진행이 되면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끝나겠구나, 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 볼 수 있게 하신 분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말할 수 있죠? 은혜죠? 많이 갖지 못함에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여기 있을 수 있음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고백할 때 나를 향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받은 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까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